아, 그리고 곧그그 중간고사 본 내용도 곧 평가해서 점수 공지할게요. 기말고사도 성적 입력해야 되니까 또 중간고사 보자마자 또 열심히 평가해서 점수 공지하겠고, 그 시험 점수 공지가 늦은 점 미안하게 생각해요. 그런데 좀 이해해 주기 바라는데, 일단 워낙 수강생이 많아요. 내 수업 지금 비대면 수업이라고 해서,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그래서 좀 실제 강의실 허용 인원보다 2배, 몇 배로 지금 더 받아가지고 수강생은 많고, 그다음 다 구현시험이라서 구현시험 평가가 필기시험 평가보다도 몇배 시간이 더 걸려요. 왜냐하면 필기시험은 눈으로 읽고 바로 맞았다 틀렸다 점수를 줄수 있는데, 그래서 한 사람 평가하는데 몇분안 걸려요. 근데 구현시험도 실행되면 100점, 실행 안 되고 에러 나면 0점, 이러면 얼마 안 걸릴 텐데, 중간 점수를 줘야 되니까, 실행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 소스를 일일이 열어서 뭐가 틀렸는지, 어디서 에러가 났는지를 다 디버깅 해야 되는데, 여러분도 중간고사 구현시험 봐서 느낄 거예요. 에러 났을 때그 디버깅 하는 게 쉽지 않지. 교수는 좀 빠르겠지만, 교수라고 해서 뭐, 시간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좀, 몇 배로 점수 주는 시간이, 즉, 여러분이 제출한 답안 소스 디버깅 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점수, 제가 좀 늦으니까 그거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. 아무튼 기말고사도 얼마 안 남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서 점수를 공지할게요. 그다음 다음 주 시험이죠. 그 예상 문제는 공지한 대로예요. 그리고 공지한 대로 시험 문제가 나갈 거고, 오늘 수업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. 그다음에 시험 보는 방식은 중간고사하고 시간이나 뭐 시험 진행 방법 완전히 동일하고.